메뉴판. 저걸 먹을게 이거예요. 네. 이게 밴댕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송어회라고 부릅니다. 아우 낙서들. 손님들이 이렇게 꽉 꽉 차 있어요. 오. 야. 예. 밴댕이회. 여기서 송어회라고 불리는 밴댕이회입니다. 오. 야 우리 반찬들 보세요. 어우. 자,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.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온 여기는요, 만성식당. 여기 한 3년 전인가 제가 와서 밴댕이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, 간만에 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앉아 바로 왔습니다. 바로 또 소주 한 잔에 한번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세죠. 아니 된장 올려서. 이게 잔가시가 거치지 않아갖고 와 고소한 게 기가 막힙니다. 색깔 기름도 좀 올라와 있고 아 이 된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아 그래 요 맛이었지. 아 아우 야 야, 저 너무 맛있다, 진짜. 와. 아, 봐봐. 와. 맛집이라는 거는 이런 본 메뉴도 이제 좀 훌륭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와 김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. 물김치부터 아우 죽여주는구만. 아우. 야 이거 배추 물김치 이거에 싸서 먹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자 여기서 배추점 올리고 마늘 된장 싹 쪄가지고 써매 여러분 저 앉아있는 이쪽 대각선 쪽에 저희 또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. 구독자 사장님들이 좀 계신데 아 저를 소주만 딱 한잔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아 술이 사라지는 맛을 그래도 한번 좀 직관 한번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시켰거든요. 혹시 찍으실 거면 찍어도 돼요. 사라지는 맛을 서서 감사합니다. 자. 와. 야, 이게. 전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면서 웅어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웅어랑도 좀 비슷한 식감이 나거든요. 와 진짜 막힌다 진짜. 아. 소주 가자.
야. 또 우리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초장 찍어 먹는 모습을 좀 기대하시겠죠? 야. 초장. 저도. 아우. 요거는 초무침으로도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, 야, 초장도 좀 잘 어울립니다. 아. 깔끔한 근데 배추 물김치에 넣고, 된장. 그리고 마늘. 깻잎에 넣어서 볼까? 자,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. 자. 상추 한번 사봅시다. 자. 적당히 은은한 기름짐이 있고, 근데 뭐 이렇게 비린 느낌 이런 건 없어요, 또. 그러다 보니까. 장가시는 거칠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새꼬시 정도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별미로 한 번씩 꼭 좀 드셔 보실 만한. 자, 가자. 나랑 두 개째. 이게 맛 밸런스가 진짜 소주 한잔 하기 너무 좋아요. 막 너무 헤비하지도 않고,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. 아. 다시마. 여기를 원래 그 참피경이랑 같이 참사랑 오프라고 진짜 여러분들 그 찐 술 냄새 나는 채널. 여러분들 혹시 혼술하시다가 편안하게 보시기 좋은 영상을 좀 기획해보자 해서 형이랑 같이 만든 채널이 있는데, 일회 영상을 여기서 한번 좀 찍어볼까 하다가, 아, 형님도 바쁘고 저도 바빠가지고 아직 시간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채널에 좀 혼자 오게 됐는데, 야, 여기는 오늘 와서 맛보니까 이건 참사랑 오프에 꼭 한번 여기 에피소드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, 아, 분위기도 좀 너무 좋고, 제 채널에도 올리고, 참사랑 오프에도 올리고, 이렇게 한번 좀 기획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고정 댓글에 참사랑 오프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, 또 재밌는 영상 거기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야, 미역. 초고추장 미역 줄기 무침.
요거에다가 빈대가 하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미역보다 밴댕이가 좀 더 연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조금 애매하다. 써서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그 밴댕이에요. 여기서 이제 송어회라고 불리는 게 서해 저 위로 올라가는 인천 그쪽에서도 꽤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. 혹시나 우리 또 사장님들 중에 인천 분들 계시면 밴댕이 혹시 그 인천 쪽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면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거 나중에 한번 꼭 가보려고요. 네. 서서. 그러니까 우리 술 좀 깨면서 먹고 깨면서 자자. 기가 막혀. 아. 23도 하나? 이런 데 목포 오셔가지고 여행 즐기시다가 진짜 여기도 한번 기억하시다가 꼭 한번 와보세요. 진짜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서로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